그저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했죠. 통화를 하고 나서 굉장히 웃기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문재인과 통화 후에 문재인 보고 엿 먹으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보도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놨는데 다른 데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상, 특기 사항을 제가 이 노란 거하고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트럼프가 며칠 전에 북한에 미국의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북한에도 대고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자 북한이 펄쩍 뛰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북한은 무력 사용 못할 줄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동창리에 기타 등등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때 미사일은 ICB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탄, 미국 서해안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SLBM도 발사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뭔가 답이 있을 걸로 긴장을 하면서 외신을 계속 추적해 보고 있었는데 오늘 재밌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목할 만한 사안을 마킹을 했습니다. 아까 마킹한 부분을 보면 나는 김정은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는 내가 곧 선거에 임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김정은이가 내 선거에 간섭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두고 봐야 되겠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무슨 일이건 일으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 안다. 그리고 김정은이와 나의 관계는 아주 좋다.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립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어떤 적대감은 분명히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이걸 착 붙여버립니다. I don't know. 모르겠다. That his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남한과 김정은의 관계가 정말로 좋은지, 아주 좋은지, 썩 좋은지, 그건 나 모르겠다. 이건 뭡니까? 문재인하고 통화 실컷 해놓고 나서 그 별로 관계,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나 지켜봐야 되겠지. But we are going to find out. 그러나 우리는 찾아낼 거야. 뭐, 발견해낼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문재인하고 통하고 나서 문재인 엿먹으라는 겁니다. 자기는 김정은이하고 관계가 썩 괜찮으니까 설마 내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하고 립서비스로 김정은이를 차삭차삭 발라가면서 또 군사력과 무력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 해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양수겹장으로 놀면서 남북한 관계는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뭘 별로 기대할 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이 문장이. 영어 잘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 문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러는지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다 알죠? 문재인이가 미국에 제발 좀 만나줘. 미군 부대 앞에서라도 만나줘. 하고는 미국에 날아가가지고 딱 2분 정상회담했습니다. 2분 정상회담하러 미국까지 그 비싼 경비를 들이고 날아갔습니다. 이건 국가 망신인데다가 귀국할 때도 완전 빈손으로 귀국했고, 더군다나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그렇게 얼토당토 안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문재인을 뭘로 보는 겁니까? 아주 떡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이것 자체가 의문이 들 정도로 트럼프는 문재인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망신이고 도대체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국외에서, 해외에서 더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질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트럼프한테 가서 굴욕을 당했죠. 중국 시진핑한테 노골적으로 혼밥 먹으면서 푸대접을 받았죠. 대한민국의 정상이 우리끼리 혼밥 먹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또 수행 기자가 중국 측 공안에게 흠씬 얻어 터지도록 이거는 참 진짜로
국가 망신도 이런 망신은 없거든요. 어떻게 감히 일국의 대통령 수행 기사를 그렇게 개패듯이 패버립니까? 그리고 북한 김정은한테는 노골적으로 하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 버린 김정은한테 오지랖 넓다. 청와대의 겁먹은 개. 청와대의 겁먹은 개할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삶은 소대가리. 자, 북한한테 이런 완전히 삶은 소대가리 또는 청와대의 겁먹은 개 취급을 당해. 미국 대통령한테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엿먹어라 취급당해. 중국 시진핑한테는 혼밥에다가 수행 기사를 개패듯이 패버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 다니는 저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니까 정말 망신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거기다가 스스로 이건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예요. 왜냐? 이게 지금 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부통령 표정 한번 보십시오. A4지를 들고 내리읽습니다. 그냥. 뒤에 통역이 있으면 한국말로 하면 통역 다 되는데 내리되지도 않는 영어로 읽습니다. 그냥, 와, 노골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대통령인지 아니면 펜스 부통령이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직급 받아본 적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A4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저게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일본 아베 표정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 대놓고도 또 A4지를 읽어샀습니다. 아베 표정은 아까 펜스 부통령보다 더 앞걸입니다. 거기다가 이건 누굽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앞에서도 A4지를 들고 이번에는 얼굴을 조금 들었네요. 푸틴은 아예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뭐 진짜 이건 외교상 이런 건 없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아주 더 앞걸입니다. 앞권 중에 앞권입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앞에서도 A4지를 들고 읽어대니까 트럼프 표정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는 아예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표정은 슈퍼 앞권입니다. 앞권 중에서도 아주 끝내주는 앞권입니다. 트럼프 미국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보고.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크, A4지 보고. 미국 군중 앞에서 문재인의 흉내를 냅니다. 야, 이거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연출된 겁니까? 아예 트럼프가 작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느냐, 아니면 ICBM을 날리느냐, 아니면 SLBM을 쏘느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을 이렇게 우습게 엿먹어라 하고 무시하듯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언론 보도되는 것을 보면 마치 문재인이 대단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말 왜 그러는지, 외신도 이런 것좀안 쳐다보는지, 심지어는 제가 이런 걸 찾아내서 보도하는데 이게 찾아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외신 좀볼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이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겁니다. 나는 김정은과 나만의 관계가 좋은지 베리굿이신지 I don't know, 모르겠다. 그리고 이 영상의 뒤에 제가 심지어는 이 영상도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붙을 겁니다. 지금 아직 안 올려봤기 지금 아직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촬영 단계에서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영상이 모든 영상에 노란 딱지가 100% 붙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딱지가 뭔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상의 내용에 광고를 붙이지 않겠다. 적합하지가 않다. 그런 게 노란 딱지고, 노란 딱지가 붙는 순간 그 영상에 대해서 광고 수입이 끊깁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또는 AI나 다른 프로그램이 영상을 평가하면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면 좋다. 그러면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해봐도 또는 올리는 동영상에 100%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영상의 종류가 무엇이든 간에 단한 개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올리는 쪽쪽 1초도 되기 전에 0.1초도 되기 전에 바로 노란 딱지가 다 예외 없이 붙어버린다면 그것은 소프트웨어나 AI라기보다는 어떤 블랙리스트 너는 안돼 하고 딱 찍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붙이는 것. 그 사람이 올리는 영상은 무엇이든 간에 100% 노란 딱지를 다 붙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유튜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해도 수입이 제로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노란 딱지입니다. 그런데 정광용 TV의 경우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란 딱지입니다. 노랗죠? 이것이 노란 딱지입니다. 이것이 노란 딱지입니다. 이것이 노란 딱지입니다. 여기서 노란 딱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붙었습니다.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음. 그리고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요청. 최근에 올린 영상 순서 그대로. 100% 다 붙입니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내용의 여해 불구하고 100% 다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검토 요청을 하면 약 3일이 지나면 드러는 풀어줍니다. 그러나 시사 영상일 경우는 하루만 지나면은 더 이상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사용가치가 없을 때, 영상이 이미 시사성을 잃어버렸을 때 파란 딱지로 바뀝니다. 초록색 딱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올라오는 건 모조리 이유 없이 무조건 노란 딱지를 다 붙여버리고 그것이 이의제기가 되면 약 3일이 경과한 후에 일부만 풀어주는 신용을 함으로써 정당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호도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세계적인 기업이라서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미국 본사는 한국어 영상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튜브 코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유튜브 코리아의 한국 지사장은 누군지 전에 국회 정원대에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다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이 한국 지사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의 행태가 과연 바른 것인지, 그리고 현 정권과 아무런 결탁이 없는지, 저 같은 경우는 현 정권에 반대해서 데모를 하다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치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태극기 집회의 주최자가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는 요주의 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코리아에서는 저 같은 인물에 대해서 아예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유튜버한테,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한테 이 광고 수입이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 구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노란 딱지가 이렇게 붙어대니까 저 역시 참으로 죄송스럽게 구좌 번호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율 구독료 구좌 번호는 저는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최초에 올렸던 몇 개월 동안의 영상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런데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저 같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갖고 있는 우파 유튜버는 구독자님들한테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브가 이 노란 딱지를 이렇게 100% 왕창 예외 없이 다 붙여버릴 때는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구좌번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구좌번호를 올렸고 자율구독료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존재를 하면서 계속 이 정권의 후한무치한 이 정권의 거짓과 음모와 야바위와 양아치 짓을 계속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에 비해서 제 영상 내용에 비해서 조회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참 많으실 겁니다. 때로는 좋아요 숫자보다 조회수 숫자가 훨씬 더 작거나 좋아요 숫자가 1500개 가까이 가도록 조회수는 제로인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 영상의 뒤에 붙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로 어떤 상황인지 노란 딱지에 조회수 조작에 현재 그렇습니다. 영상 나갑니다. 이 정권이 5년을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리 우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여러 가지 조사해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유튜브와 관련된 의혹도 분명히 틀림없이 반드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유튜브에 노란 딱지 붙이는 방법은 주로 이렇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오면 1분 이내로 또는 0.5초 이내로 노란 딱지부터 붙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아마 타겟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딱지 이의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란 딱지에 이의제기를 하면 약 이틀이 지나서 풀어주기도 합니다. 다 풀어주는 건 아니고 일부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이틀이면은 시사 프로의 이틀이면은 이미 수명이 다 한 겁니다. 이미 수명이 다 했을 때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노란 딱지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조회수를 조작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제가 한 달 이상을 쉬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쉬었습니다. 그 사유는 뒤에 붙이겠습니다. 쉬고 다시 유튜브 방송을 재개하면서 첫 방송이 이거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파서 쉬었습니다 하는 방송에도 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문재인의 국민과의 대화가 속속 드러나는 패널들의 정체를 보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미리 준비한 패널이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방송했습니다. 굉장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올리자마자 노란 딱지 붙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서 이제 놀라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서 우파 유튜브들을 굶겨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 의혹이 눈에 싹 보입니다만은 그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천수, 영상을 보고 추천했던 분의 숫자가 1181명이 되도록 조회수가 없습니다. 즉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 조회수를 보고 신뢰성이나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댓글이 88개가 붙도록 조회수가 없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조회수 없으면 보입니까? 추천수가 1181개인데 보통 추천수가 1181개면 조회수 만개가 넘어갑니다. 기본 만개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만개라는 뜻입니다. 보통 5%, 3%, 5%의 추천수를 볼 때 최소 2만 정도의 조회수가 올라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새벽 4시쯤 되니까 조회수가 2개입니다. 그런데 추천수는 1419개입니다. 댓글이 107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추천수가 3500 추천수가 붙고 댓글이 185개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13,450개입니다. 아마 5분의 1 내지는 2분의 1 또는 10분의 1까지 조회수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회수를 조작함으로써 방송의 인기도 신뢰성을 떨어뜨려 보이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로 하여금 광고를 못 붙이게 해서 수익을 아주 동결시키는 겁니다. 아예 한 분도 못 벌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반면에 조회수 조작은 아예 이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타겟이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타겟이 되는 건 제가 집시법 위반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치소까지 다녀온 입장이라서 정권 차원에서는 제가 타겟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미국 기업인 유튜브, 그 중에서도 한국에 와 있는 한국 유튜브, 특히 이 노란 딱지와 조회수 이런 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 유튜브에서는 어떻는지 과연 어떠한 결탁 의혹도 갖지 않을 수 있게 깨끗이 처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무려 추천 수가 1500개 가까이 올라가는데도 조회수가 2개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보고 추천 수는 1인당 한 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봤는데 어떻게 1500명 가까이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기록을 위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이 영상 역시 역사적 증거가 될 겁니다. 나중에 반드시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